안녕하세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 하지만 그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루에 수백 건에 달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뉴스. 현재는 대부분 오보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어떠한 기사들이 잘못된 기사였는지 어느 부분이 왜곡됐는지 잡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들이 정정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잡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뉴스로 정치인들의 치졸한 정치 공작 그리고 공직자 자녀 죽이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이죠.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나는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을 하고 싶다. 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방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갔다. 피부과 과장급 A 교수를 직접 만나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 고시 합격한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면담을 마친 A 교수가 상급자들에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9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당 사실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이와 관련된 허위기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날 곧바로 바로 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 내용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과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알 수 없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기자가 제보를 받아 연세대 관계자와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조민양이 피부과를 찾아왔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식사에 참여했던 이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바로잡습니다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양에게 사실 확인을 일체 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기자가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민양이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간 것이 아닌데 찾아간 것처럼 허위 보도로 미안하다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한 듯한 미안하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포털 게시판에서는 그럼 찾아가겠다고 순순히 말하겠느냐? 물증 없이 찾아간 거 맞네? 라는 식으로 마치 조민양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간 것처럼 여론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조선일보의 2차 반응으로 오히려 사태는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러니까 조민양이 세브란스를 찾아갔던 때에는 현 거주지인 양산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딸이 인턴 전공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거나 관련된 교수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일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았던 집에 있던 사람이 언제 도대체 왜 연세 세브란스에 갔을까요? 파렴치한 천탁녀로 조국 딸을 둔갑시키기 위해서 초능력자도 만들어버리는 이런 조선일보의 능력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살았다는 사람도 죽었다고 보도하고 죽었다는 사람도 부활시켜서 보도하는 언론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은 너무나 적폐다운 언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간 일도 없고 피부과 관계자를 만난 일도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께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기사로도 도배가 되었던 일을 뒤로 하고 백주에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내가 조국 딸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보도를 하시고 기사를 써야 됩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그리고 고의성이 짙은 이러한 왜곡 보도 그리고 조국 죽이기
더 이상 언론의 이러한 행태들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